이런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이 오늘로 일본에서 이틀째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 이 전시회장이 있는 나고야시 시장이 전시를 중지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본인에게 피해를 주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정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된 일본 나고야시의 가와무라 시장이 오늘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습니다. 소녀상을 본 뒤 가와무라 시장의 첫 마디는 소녀상 철거였습니다. 전시의 중지입니다. 소녀상 전시가 일본인의 마음을 짓밟는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위안부 전시를 왜 일본 돈을 들여 일본에서 하냐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시회 실행위원회는 잠시 뒤 회의를 열어 소녀상의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양심적 예술인들은 전시회가 정치적 이유로 흔들려선 안 된다며 시민이 직접 보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시회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자유롭게 드나들며 촬영이 가능했지만 전시 이틀째만인 오늘 소녀상 촬영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주최 측은 전시 첫날에만 700여 통의 항의 전화와 메일을 받았다며 일부 테러, 협박성 발언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SBS 정성진입니다.